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4.13 총선을 맞이해서 온통 거짓 투성이인 영화 특종 양첸 살인기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 2015년 작년이죠. 10월 22일 날 개봉했던 영화이고요. 15세 관람가 125분 살짝 좀 긴 느낌이 있긴 합니다. 영화를 봐도. 그리고 흥행은 61만밖에 안 되었습니다. 조정석 씨가 신민아 씨하고 같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도 있긴 했습니다만 단독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는 이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61만밖에 안 돼서 손익분기점에도 한참 모자르는 그런 기록이라서 좀 안타깝네요. 현재 이 영화는 VOD 2,500원 내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블로그 영화 페이지나 또 트위터 쪽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이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서 이 영화는 꼭 2016년 총선에 맞춰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 뭐랄까요? 정말 온통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물들이 다 뭔가 하나씩 거짓을 다 품고 있고 거짓을 선택하고 거짓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어찌 보면 거짓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왜 이런 영화를 선택했느냐? 거짓이 이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 거짓을 하면 좀 편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저도 고백하자면 매일 거짓말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단순히 또 이 영화는 거짓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을 주인공 조정석 씨 장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기로에 섰을 때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총선도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뭇 좀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네 한번 뭐 힘을 내보죠. 자, 이 영화는 감독을 연출을 노덕 감독님이 맡으셨는데요. 여성이시고요. 2013년에 연애의 온도 김민희 씨 나왔던 그 영화를 찍으신 적도 있습니다. 노덕 감독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 특종 양첸 살인기는 누구라도 살아가며 만날 수 있는 진실과 거짓말의 경계에서 한 남자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이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가 애초에 알려진 것은 그 소위 말하는 기레기, 쓰레기 같은 그런 언론의 작태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었고 또 입소문도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 61만이지만 그분들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영화를 보셨지 않았을까. 언론의 그런 거짓말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 영화는요, 그 범위가 좀 넓어요. 그거보다는 단순히 언론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경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가정의 모습들, 심지어 범인의 모습까지도, 그리고 더 크게는 이 영화 자체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다. 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감독님이 하신 말씀, 진실과 거짓말의 경계에 선 한 사람의 선택에 관한 그런 영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 거짓말이 무엇이고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짓말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에 집중하시고 보셔야 조금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좀 평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 또한 이 영화를 봤을 때두 가지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 이 영화를 총선 전에 녹음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두 가지 장면은 첫 번째는 그 범인조차도 거짓말을 한다는 점. 물론, 범인은 나쁜 놈이니까 거짓말 하겠죠. 그런데, 마치 사이코인 척 하면서 굉장히 정상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의 결말 씬인데, 이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거짓을 선택하고 거기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게 결말 씬인데, 그두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알았던 그런 뭐 언론의 썩은 모습, 그런 거에만 단순하게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당연하게도 스포일러를 좀 세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 이번 방송편도 다운로드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스포일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방송을 다 듣고 이 영화를 보시기를 권하고요. 자, 영화의 주연은 조정석 씨가 맡으셨고요. 방송국 종편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방송국의 사회부 기자로 조정석 씨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석 씨 아내로 이하나 씨가 나오는데, 둘이 지금 별거 상태이고요. 이혼을 곧 앞두고 있고, 그런데 이하나 씨는 임신을 한 상태고, 미술 큐레이터라고 하나요? 그 전시회 같은 거 관장하고, 뭐, 또 뭐,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영화상에서는 김 작가라는 사람하고 또 썸씽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범인 역으로 이제 김대명 씨가 나옵니다. 예전에 더 테러 라이브에서 그 목소리 연기를 하신 분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강신의 영화제에서 나무 조연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신의 영화제가 이렇게 상을 드린 그런 좀 약간 무명이거나 신인인 배우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리 찍어주는, 점지하는 그런 강신의 영화제다. 다시 한번 홍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방송국에 이제 국장으로, 보도국장으로 이미숙 씨가 나오고, 뭐, 이제 그 밑에 또 김희성 씨, 태인호 씨, 이렇게 있고요. 그 방송국에 속한 분들이고, 그 범인을 쫓아가는, 연쇄살인범을 범인을 쫓아가는 형사로 배성우 씨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전문가 평점이 6.6입니다. 그렇게 뭐 좋은 편도 아니고 뭐 아주 나쁜 편도 아닙니다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점수죠.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로 좀 마무리와 스토리의 디테일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평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레기의 모습을 그린 영화다라는 홍보 때문에 그런 식의 평가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그것만을 초점을 두고 만든 영화는 아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또이 영화는 하나의 장르로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코미디가 나오죠. 거짓 보도가 들통이 날까, 뭐 안절부절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오해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코미디를 좋아해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코미디의 강도가 아주 센 것도 아니었고요. 또 중반에 가면은 그런 어떤 스릴러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되죠. 또 후반에는 약간의 좀 액션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한의 장르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감정의 깊이보다는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물들이 거짓말 선택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좀 부산스러운 느낌도 지울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이 영화가 125분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 그 정도는 좀 쳐냈어도 좋지 않았을까? 편집을 빠르게 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로, 부인, 아내죠. 주인공의 아내인 이하나 씨의 그 분량이 과연 이 영화에 필요한가?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약에 잘못된 언론의 모습,
기레기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한다면 이하나 씨 분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 영화가 만약에 거짓과 진실의 선택에 관한 영화다라고 본다면 이하나 씨 분량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이하나 씨도 아주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이하나 씨와 같이 있는 그김 작가라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인물들의 거짓말 하나하나가 영화 속에서 쌓여서 전체, 이 영화 자체의 어떤 느낌, 분위기, 이런 걸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주요한 소재 혹은 주요한 인물들 모두가 거짓을 선택하거나 또는 거짓을 뒤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감독의 의도한 바대로, 감독의 인터뷰대로 이 영화는 진실과 거짓의 선택에 관한 영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명히 거짓을 선택하면 더 속이 편해요. 그리고 시청률이 더 올라서 더 이익이 돼요. 그리고 나는 승진을 하죠.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진실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곤란해지고 고통에 빠지고 회사에서 잘리거나 내 돈을 잃게 되거나 가정이 깨진다던가 거짓말의 달콤한 유혹,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가. 자,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주인공 조정석 씨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현재 이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또 임신을 한 상태예요. 별거 중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조정석 씨가 어떤 재벌의 이제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이 방송국의 광고주와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갖다 주고 있는데 그 방송국이 내 친척이 뒤통수를 까? 너네한테 광고 안 할래.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재벌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정석 씨를 휴직을 시켜버립니다. 뭐 사실상 자른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제 어떤 연쇄살인이 발생했고 또 그것에 대한 제보로 좀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어느 여성의 제보를 이 조정석 씨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까지 알려주죠. 이 주소에 있는 사람이 범인 같아요. 그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연쇄살인 현장에 있었다는 빨간 차도 여기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여성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였던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하기는 좀 신분상의 약점이 있으니까 대신에 기자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조정석 씨가 이제 휴직을 강제로 하게 되고 술을 먹고 또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여성, 말이 좀 어눌했던 그 여성의 제보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놓은 그 메모를 보고 그 집으로 가게 되죠. 제보자가 알려준 그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슨 공구들이 막 있고 또 연쇄 살인에 대한 그런 신문 기사를 스크랩을 막 해놓고 굉장히 좀 어두침침한 아 여긴 진짜 범인의 집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필 메모를 보게 되는데 그 살인을 할때그 쾌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묘사를 해 놓은 그런 메모였던 것이죠. 그걸 들고 나오게 됩니다. 조정석 씨가 아 여기가 범인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차가 출동하는 것까지 그 영화상에서 보여주죠. 근데 그 다음 날에 아무리 뉴스를 봐도 이 범인을 잡았다는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찰서로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형사가 광주로 범인을 잡으러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제보자가 이 조정석 씨한테 했던 말은 이 범인이 광주 출신이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범인이 거기에 살지 않았고 고향으로 갔던 거구나.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오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이것은 제보자의 말과 내가 생각했던 그 직감 그리고 어떤 형사들이 움직인 것을 보니까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 범인이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죠. 이것은
단독 기사이고 또 특종이니까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다른 기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만이 알고 있으니까 그 영화 속 표현으로는 좀 왕건을 물은 건데 그 대가로 복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후속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 범인의 집으로 알려졌던 곳으로 다시 가봤더니 범인은 멀쩡하게 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빨간 차를 타고 범인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데 그 뒤를 쫓게 됩니다. 벌벌 떨면서. 아니 경찰은 뭘 하고 광주까지 갔다면서 이 범인도 안 잡고 뭐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를 밟게 됩니다. 미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범인이 어느 소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합니다. 그 연기의 내용은 바로 소설, 중국 소설 량첸 살인기를 이제 연극으로 각색을 한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애초에 그 남자의 집에서 가져왔던 자필 메모도 사실은 량첸 살인기에서 량첸 대령이라는 그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연쇄살인범의 독백 내용이었던 겁니다. 독백 대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보자와 이 주인공이 연쇄살인의 범인이라고 알았던 그 집의 남자는 사실은 량첸 살인기라는 소설을 각색한 연극에서 살인자, 주인공 역을 맡은 그런 연기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막 괴상한 공구 같은 것들이 있고 피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고 그것은 다 특수 효과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연극에서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딱 알게 되죠. 우리 관객이나 주인공이나 오해를 했구나. 오보를 했구나. 실제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보도했던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주인공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방송국 쪽에 그러니까 이미숙 국장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지를 못하죠. 이 진실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벌써 이 방송국 차원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때리고 있었고 시청률도 올랐고 내가 너를 차장을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도 해주고 또 뭐 돈도 좀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범인이라고 오해해서 미행할 때 찍은 핸드폰 동영상도 보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방송국의 기자가 범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방송 보도까지 하게 되니까 더더욱 이제 진퇴양난인 거죠. 여기서 발을 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해에 오해가 쌓이고 이 사실이 들킬까 점점 두려워지고 계속 악화한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떤 기사의 댓글로 이 기자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게 되죠. 이 주인공이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주소 이력을 알아서 그 주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범인 김대명 씨를 만나게 돼서 영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인 줄 알았는데 사실 거짓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이익을 뺏길 것 같고 고백을 하자니 좀 불안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이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고 어떤 뭐 소설의 내용에 따라서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뉴스 보도에 따라서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것들은 모두 복합적으로 엮여서 진실과 거짓의 선택에 대해서 묻고 있는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약간 좀 독특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요. 이 영화 속 인물별로 어떤 거짓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부터 보도록 하죠. 주인공 조정석 씨 같은 경우는 앞서 스토리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진실을, 진상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 계속 말할까 말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거짓을 거짓으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내 보도는 오버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보도를 계속하면은 제보자를 죽이겠다 라는 범인의 편지를 위조해서 그 국장한테 보여주죠. 사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되면 이 편지의 내용대로 범인이 제보자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을 거짓으로 무마시키려고 했죠.
물론 이 인물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거짓에서 벗어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답답해 보였던 것은 단순하게 보자면 그냥 딱 까놓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계속 안절부절하면서 속 시원하게 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 결말에서는 이제 거짓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짓에서 벗어나려고는 했지만 진실과 거짓의 경계 속에서 좀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말 씬에서는 아예 작정하고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인공이 결말 씬에서 선택한 거짓은 이것입니다. 그 아내로 나오는 이하나 씨가 사실은 그림 그리는 이제 김 작가라는 사람하고 불륜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둘이 성관계를 맺었고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정석 씨의 아이인지, 그김 작가라는 불륜 상대자의 아이인지, 영화 속에서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왠지 분위기는 그 불륜 상대자의 아이인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이하나 씨가 결국에는 그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 김 작가하고 잤었어. 성관계를 맺었었어. 그런데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 아이야. 당신 아이가 맞을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제 오히려 그 말이 의심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석 씨가 DNA 검사를 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되죠. 연쇄살인 사건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단락된 후에 그 친자 확인 결과서를 받게 되는데요. 봉투에서 그 서류를 꺼내다가 마치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동료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 아이를 보러 병원으로 갈게. 조정석 씨가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DNA 검사 결과 서류를 보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DNA 검사 결과를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아이인지 아니든지 간에 그 진실을 목도하기 싫었던 것이죠.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불태운 것으로 보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를 보았더라도 그 서류를 불태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대사에서는 내 아이를 보러 병원으로 갈게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간에 이 조정석 씨는 제일 마지막에는 거짓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실을 일부러 회피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주인공의 아내로 나오는 이하나 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 작가라는 사람하고 같이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김 작가가 표절을 하게 됩니다. 1년 전에 나왔던 신인 화가의 그림을 뺏긴 겁니다. 이것을 어떤 평론가는 예술인의 허위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홍상수식으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표절. 그런데 그 표절에 대해서도 전혀 또 미안함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이하나 씨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재촉했기 때문에 내가 표절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이하나 씨하고 조정석 씨이두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고 또 이혼을 앞두고 있었는지는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 이하나 씨 같은 경우는 조정석 씨에게 거짓을 범하고 있었고 불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하나 씨가 임신한 그 아이도 거짓의 결과물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하나 씨가 병원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속였고, 그러나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맞아. 라고 말하죠. 어찌 보면 저는 그것도 거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거짓을 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더더욱 심하게 그런 거짓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남자 주인공이 속한 방송국에 이제 이미숙, 김희성, 테이노 씨, 이렇게 언론 종사자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언론의 거짓말을 또는 거짓된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진실 탐구를 게을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확대 재생산이죠. 물론 그 시작은 조정석 씨가 잘못된 그런 오보를 했기 때문이지만 오히려 특종이고 이것이 시청률에 집결되기 때문에 그냥 보도하기에 급급합니다. 특히 국장역을 맡은 이미숙 씨는 자신들의 보도가 거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이익, 이 방송국의 이익, 어쩌면 종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청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편을 비판하려고 이런 모습을 담은 것 같지는 않고요. 크게는 시청률에 목매는 방송 혹은 언론들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찰들과도 거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정보를 줄 테니까 경찰도 우리에게 알게 되는 정보를 주세요. 어찌 보면은 방송국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술인 이하나 씨가 속해 있는 그 집단,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미숙 씨가 있는 언론인 집단, 모두 스스로는 진실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저지르고 있는 거짓과 잘못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만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이 영화에서 범인을 맡은 이제 김대명 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김대명 씨의 고백대로 자신은 계속해서 방황을 해왔고, 삶의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죽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조정석 씨가 보도한 잘못된 그런 내용, 나는 광주 출신도 아닌데 나보고 광주 출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언론 내용에 의해서 이 중국 소설 량친 살인기를 알게 되고 그 소설을 읽으면서 삶의 방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쇄 살인범이 연쇄 살인을 그리고 있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 속의 연쇄 살인범의 모습에 깊이 감화된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나는 이 사람처럼 살인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처럼 끝을 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제 세상에서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어쩌면 허구의 소설 속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 소설 속 주인공, 연쇄살인범, 량첸 대령이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이 김대명 씨도 조정석 씨를 만나서 나도 이 소설에 량첸 대령처럼 정말 멋있게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약간 좀 사이코 같은 냄새도 나면서 얘는 정말로 그 소설처럼 할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량첸 대령에게 감화받아서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 이 말도 거짓이었던 거죠. 애초에 이 사람은 그 소설이 방송국에 의해서 알려졌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자 이 소설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이제 꿈꾸게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저는. 또 인상적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설 속의 연쇄살인범은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죠. 영화의 범인 김대명 씨도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언론에서 묘사한 범인의 모습, 광주 출신이고 뭐 키가 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완전히 자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프로필인데 마치 그런 프로필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남자가 목을 매서 죽은 것처럼, 즉 연쇄살인범이 이 소설 속대로 이 소설의 내용대로 그렇게 행했다 라고 종결시켜서 자신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김대명 씨, 이 영화 속 범인도 나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 조정석 씨가 보도한 그런 뉴스 내용, 그리고 그 뉴스 내용에서 알게 된 중국 소설 양첸 살인기, 이것을 보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기로 결정했던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은 연쇄살인범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거짓을 꾸몄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거짓된 영웅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기억되게 되는 것이죠. 어찌보면 굉장히 좀 쇼킹한 결말이죠. 이 영화 속에서는 범인마저도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범인을 쫓게 되는 경찰 이제 배성우 씨 같은 경우도 앞서 김대명 씨가 그 뉴스 보도 내용대로 조작해서 살인을 해버린 그대로 사건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속에서의 제보자는 여성 불법 외국인 노동자였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의해서 밝혀진 제보자, 즉 김대명 씨가 조작을 해서 죽인 그 제보자는 남성으로 나오거든요. 애초부터 이 배성우 씨, 경찰은 조작된, 거짓된 실체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쫓고 있는 사람이 이 용의자가 진범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자신이 잡은 용의자 그곳에만 사로잡혀서 진실을 회피하게 되죠. 거짓 용의자를 진범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조정석 씨 그리고 그 아내 이하나 씨, 방송국에 있는 이미숙, 그리고 범인 김대명 씨, 그리고 경찰 배성우 씨까지 모두 다 거짓을 쫓고 있고 거짓으로부터 이익을 얻었고 진실의 고통을 거짓의 달콤함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이 영화의 부제, 량친 살인기, 중국 소설이라고 알려졌고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재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 량친 살인기 이 소설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소설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감독조차도 관객에게 거짓을 말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영화라는 것 자체도 거짓인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주요한 인물들과 소재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거짓말에 놀아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소개해드린 여러 인물들 그리고 이 량친 살인기라는 소설까지 모두 다 거짓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들 중에 한 명, 이들의 모습 중에서 속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들 속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거짓을 보도한다거나 뭐 불륜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진실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택하는 경우는 과연 없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찔리네요. 스스로. 굉장히 찔리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마치 뭐 정의로운 척, 잘난 척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 또한 거짓말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조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조그만 거짓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국가에 큰 거짓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세월호 사고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지만 우리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그 작은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부조리한 모습들이 하나 둘씩 켜켜이 쌓여서 정말로 그렇게 큰 거대한 부조리한 사건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 사회의 거짓과 부조리는 우리 일상의 거짓과 부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4.13 총선에서 뭐 요즘에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뭐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투표하지도 않았으면서 힘들다고 징징대는 사람들 있으면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고 바로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뭐 그런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짓이 승리하지 않는 그런 4월 13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그런 진실과 거짓말의 경계에서 한 남자가 이제 고군분투하는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제가 보기에도 이 영화에 충분히 녹아들었고 또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잘못된 언론의 행태, 뭐 소위 말하는 기레기의 모습을 그것만을 담은 영화라기보다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중요한 소재들, 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거짓을 선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거짓의 결과가 과연 합리적인가, 과연 옳은 것인가, 또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래서 각 인물이 보여주는 그런 선택에 집중을 하고 감상하시면 평점 6.6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0.1 정도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OD 2,500원이니까요 꼭 보시고요, 투표하시기 전에 이 영화를 보시고 또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면서 또는 저희 방송도 권하면서 추천하면서 투표장으로 향하는 게 어떤가, 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강신의 수다 트위터와 블로그가 있죠. 요즘 트위터 팔로잉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들이 없는데 트위터 가지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은 꼭 팔로잉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블로그는 각종 포털에서 한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뜹니다. 그런데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블로그에는 이제 각 월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감상 댓글을 적을 수 있는 곳이 있죠. 영화 페이지인데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될 쯤에는 4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4월달에 보신 영화들, 뭐 4월달에 재밌는 영화들이 꽤 많이 개봉하죠. 그 영화들의 감상 댓글 꼭 남겨주시고 댓글을 써주시지 않더라도 그 영화 페이지에 찾아오셔서 다른 분들이 써놓은 그런 영화 후기들 참고하시고 영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의 영화 평가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더 친근하다고 해야 될까, 우리의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평가들을 써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세월호 사건도 있고 또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제가 특별히 고른 영화, 일본 영화 두더지를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도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 방송편 두더지 방송편도 여러분 꼭 청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특종 양치인 살인기 방송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거짓이 승리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한번 소망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